무한한 잉크는 저 너머로. 나 출력 좀 해주라. 메일로 보내줄게. 우리 집 프린터 있잖아. 잉크가 똑 떨어졌어. 어디서 잉크가 줄줄 새는 건가? 나 잘 때 누가 빨대로 쪽쪽 빨아먹나? 아니면 지가 혼자 속에서 말라버리나? 걸핏하면 잉크 없대.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래, 내 마음씨는 5대랑 6대6이니까 양거 뽑아주지. 근데 몇 장? 10장밖에 안 돼. 응? 나의 무한잉크 프린터는 5,000원으로 877장 정도를 출력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1,000원이면 175장을 출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장이면 175 나누기 1,000.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10장에 17.5원 정도가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18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지. 얼마나 너그럽지 않니? 에헤이, 에헤이, 딱 봐도 20장이 넘었네. 에헤이, 이게... 나 출력 좀 해줘. 메일로 보내줄게. 잉크가 또 떨어졌나 봐. 어디서 잉크가 줄줄 새는 건가? 나 잘 때 빨대로 저거 촉촉 빨아먹나? 아님 지가... 그래. 미치고 팔짝 뛰겠지. 근데 나도 잉크 떨어졌어. 한 번만. 응? 딱 한 번만. 오빠, 우리 어디부터 오빠 하자. 응? 오빠, 오빠! 한 번만. 한 번만. 이제 그만! 그만! 너 잉크 충전 좀 하고 해줄게! 잉크 충전하고 해줄게! 나의 무한잉크 프린터는 충전도 참 쉽지. 이렇게 뚜껑을 열고 거꾸로 꽂으면 끝! 뒤집을 때 새지도 않아. 흐를 염려가 없지. 게다가 잉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만큼 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이 얼마나 편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지 아니한가. 나 출력 좀 해줘. 메일로 보내줄게. 우리 집 프린터 있잖아. 아니, 이메일 노노 왜 귀찮단 말이지. 깨또 그러죠. 왜? 컴퓨터랑 어떻게 연결하려고? 귀찮지 않겠어? 나의 무한잉크 프린터는 선 없이도 와이파이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샀다. 나도 무한잉크 프린터 샀다고.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할 거야. 가격은 20만 원도 안 하는데 잉크가 고퀄이야. 색바름도 거의 없는 거지 뭐야. 뭐 좀 있긴 한데 다른 제품에 비하면 월등히 길더라고. 내가 지금 본 사진이랑 한참 뒤에 내 손주가 보게 될 사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지. 색깔 좀 바래고 그래야 오래된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없는 건 함은정. 무한한 잉크는 저 너머로.